방금 들으신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죠. 자우림 김윤아 아바 같은 목소리 최고의 마녀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25, 21라는 노래입니다. 그해 밴 그냥 해보는 밴드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커버곡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40살 초반이고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두 번째 20살이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 그런 표현이 과거에 누군가가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부터 나에게 두 번째 20살, 즉 40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육아휴직을 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약 10년 동안 대학이라는 공간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졸업 이전에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원하는 그 취업의 문턱을 쉽게 넘은 분도 계시고 우여곡절 끝에 또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들어오게 힘들게 들어온 직장 내에서도 또 스무스하게 잘 지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인간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혹은 업무에 대한 부적합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고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된두 번째 20살 마흔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42살이니까요. 한국 나이로 이제 그 문턱도 한 1년, 2년 지났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두 번째 20살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 또 새로운 2023년을 다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2022년을 돌아보고 또 며칠 2주 정도 남은 다가오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나눌 수 있는 한 30분,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20살 혹은 20살을 세번 하면 이제 60이죠. 사실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학습을 하시고 배움 혹은 나눔, 성장 이런 자기계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서 10대면 어떻고 20대, 30대 심지어 40대, 50대, 60, 70이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열정 이런 부분이 아직 뜨겁고 시퍼렇다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아마 더 20대, 20살일 겁니다. 서두에 말이 좀 그러는데요. 발화중심 영어회화. 제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보자면, 저는 건설회사에서 12년 차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있고요. 사업관리도 하고, 입찰 담당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이제 내 시간을 회사에 주고, 또 돈을 받는 월급쟁이이고, 또 월급쟁이라는 타이틀이 회사가 건전성, 그 재무적인 건전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건설업계나 혹은 플랜트 혹은 여러 직군의 경기가 많이 다운타운이라고 하는데 많이 어려워서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한참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생존 독서라고 해서 독서를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뭐 1인 기업 말이 생소할 수도 있죠. 1인 기업. 기업은 기업인데 1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도 1인 기업일 것이고 그리고 2020년 2월달 3월달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 콘텐츠 줌 비대면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독서 모임이라든지 또 대면으로 했던 영어 모임도 자연스럽게 줌으로 넘어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 글쓰기 모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콘텐츠들이 개인화되고 또 개인의 니드를 갖다가 모아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벌써 2021년도가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반 월급쟁이던 어느 전문 직종이 있던 시간에 자연스럽게 1인 기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나에게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방송을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런 방송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발화중심 영어 회화 그리고 1인 기업 MLB 제가 뮤직 음영동 메신저라고 저를 표현하는데 본캐 외에 이제 낮에는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 업무를 보고 퇴근하고 나서는 음악과 영어와 독서 음악 뮤직 M이죠. 그다음에 영어 English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확장을 해서 Language 그래서 L 이런 표현을 썼고요. MLB Books 그래서 음악과 영어의 독서에 대한 콘텐츠를 좀 학습하고 공부하고 나눠서 어떤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돼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음영동 메신저 펠이라고 우리 SNS 소셜 네트워킹 이쪽에서는 그렇게 홍보 제 스스로를 PR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융합이겠죠. 영어 모임에서 그리고 책을 읽는 독서가로서 그 보물 지도, 드림 빌딩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인생 로드맵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가까운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았으며 또 다가오는 2023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개관해 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는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 모임에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넘어가고 있고요. 2차시 때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민규 교수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15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루의 1%, 15일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했죠. 카드 뉴스처럼 해서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분으로 나누면 곱하기 멀티플라이 60minute 하면은 이제 뭐 1440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1%로 나누면 14.4분이 될 거예요. 15분이죠. 그래서 하루의 1%는 15분이에요. 15분을 어떻게 데일리 매일 보낼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액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요, 크게 변화와 자기 혁신의 지렛대라는 걸 다섯 가지 원리인데, 자기 규정, 이유 찾기, 인생 목표, 목적 의식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역산 스케줄도 짜고, 그다음에 백업 플랜, 상황 통제, 지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책 을 통해서 개인이 그 챕터마다 있는 소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보고, 깨닫고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을 돕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뭐 연말이니까 무조건 2023 3년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서부터 그 챕터를 읽고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미래를 보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행위를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자질자질한 그런 행동 규정과 내가 해야 할 작은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 보는 것 그런 과정을 스스로 혼생 혼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생각을 하기 위한 책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집약적으로 하셨으면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라고 이 보물지도라는 책을 참조해 주셨습니다. 모치즈키 토시타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보물지도 인생 로드맵 또한 내가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세웠고 이 부분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각화라고 합니다. 어떤 글로서 명문화된 문장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은 또 시각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위로 오려서 예 붙이고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내 장소에 구석구석 집안에 혹은 직장인이면 사무실 컴퓨터 PC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도하는 그런 보물지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보물지도 무비예요. 1차원적인 그런 시각화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영상이죠. 미디어의 영상을 통해서 1분에서 1분 30초짜리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거.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시각화를 영상으로서도 한번 또 리마인드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지도라는 책과 보물지도 무비라는 시각화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 책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우리 인생 로드맵과 보물지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세워보자라는 의미로 1차 시, 2차 시때 레퍼런스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 방에는 붙어 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제주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 영문 Welcome to 제주인데 제주도 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 전도가 이렇게 있죠. 꼭 전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달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보일지 어디 있는데요? 제주시 12시 방향이고요. 남도 서귀포 6시 방향. 그리고 이제 한림 아주 유명한 애월 협재해수욕장 9시 방향. 그리고 성산 미도 쪽 7시 방향. 이렇게 지도를 벽에다가 해놓고요. 페인트를 안 가져와서 식으로 이게 전체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죠. 그 꿈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생각해 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고 있는 8살, 9살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아내 그리고 저에 대한 건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수영과 자전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화. 자전거라든지 수영에 대한 이미지를 오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에 12시 방향에 이제 페리, 영어 닉네임이 페리인데 페리에 보물지도 해놓고 센터 12시 방향에 이렇게 적습니다. 건강, 걷고, 자전거, 수영. 지금은 좀 보기 편하시게 좀 크게 적었는데요. 그리고 12시 방향에 붙여놓고요. 사실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작게 아이템을 적고 언제까지 없애겠다라는 마감 기한을 시켜봅니다. 건강이라는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건설 회사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휘청할 때 월급쟁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그럴 때 나를 갖다가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쪽 영역에서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 2달 됐어요. 늦게나마 시작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술사, 동캐죠. 기술사 되기라고 해서 무슨 무슨 땡땡땡 기술사, 무슨 무슨 기술사라고 해서 이거는 그래서 협재를 해서 이제 9시, 밤 9시 방향에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기술사 따신 분들의 이미지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기술사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음영독이라고 했잖아요. 음악과 영어와 독서. 음악을 참 좋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해 밴, 그냥 해보는 밴드라는 걸 골라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 넘어가시기 전에 어제 그제 그라운드라는 합정역에 있는 합주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서두에 틀었던 노래 자우림의 25, 21 를 갖다가 두 번째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서귀포 지역에다가 네. 그럼 윤종신 좋아해요. 윤종신 사진을 붙였어요. 윤종신
저는 꼭 가수.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곡씩 커버 곡을 정해서 혼자 했었거든요, 사실은. 유튜브에 올리고 같이 할 친구를 찾아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신님의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액션 아이템. 한 1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딴따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다시 볼게요. 음악 말씀드렸고, 영어는 전에 발화 중심 영어 회화, 페밍글리시 미터교의 영어 모임 호스트 4년차입니다. 주재원 생활을 4년 정도 하고 나서 육아휴직하고 첫 번째 국내 항만공사의 학연을 갔다가 이게 나갔는데요. 2019년 1월 1일이에요. 그때 한 30일 동안 쉬지 않고 술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건강도 좀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때 영어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국내로 유턴을 했기 때문에 해외 업무를 보다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인근에 이제 포항이었는데요. 포스코가 자동차 계열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10명까지 모아서 같이 영어로 토론하고 영어로 스피치하고 이런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런 콘텐츠도 계속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발화중심 영어는 페리 잉글리시 미터, 사실은 포항 잉글리시 미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은 줌으로 하고 지금 31기 대면으로 해서 대면으로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패시리티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줌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되는 공간을 찾으면 또 멀리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또 줌으로 참석도 가능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시간과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포스트에다가 해놨죠. 해서 발화중심 영어 회화 해놓고 좀더 확장을 해서 PEM, Pairing English 이름인데 국제교육센터처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 등을 좀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좀 만들어서 파운더가 되고 싶다. 어떤 특정한 목적, 미션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독서죠. 마지막 음영독이니까요. 독서에 대한 부분은 책을 읽다 보니까 기승전결 독서를 끊으면 안 돼요.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제가 최근에 쓴 블로그 주제 타이틀이 내가 책이 되었다라는 주제를 뽑았는데요. 책을 읽고 책 속에 뭔가를 발견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2차원적인 습득 방법이고 또 그런 내용이 쌓이고 수직 독서라고 하고 또 개독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주제를 몰입해서 읽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책으로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썼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에 맞게끔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저항공과 또 제주도 독립출판에서 운 좋게 참여하게 돼서 에세이 한 2, 3주 동안 최근 올해 여름에 가족여행을 서울, 공주, 제주 다녀왔는데 그때 매일 밤마다 메모해뒀던 걸좀 퇴고를 해서 책에 나와서 지금은 두 권을 정도 프로페셔널하진 않지만 책을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이고요. 책 쓰는 재미를, 독서하는 재미를 알고 마지막 아웃풋이 이제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열심히 글을 책을 읽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기술 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도 써야 하고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해서 미라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라클 운영은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다시 콘텐츠를 좀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지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블로그에다가 업체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그 역산 스케줄, 데드라인, 마감 기일을 갖다가 쪼개고 또 1년 후, 5년 후에 될 이미지, 1년 후에 될 이미지 그걸 쪽쪽 쪼개서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몇 분이라고 했죠? 15분, 하루에 1%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한다면 그런 인생 로드맵에 대한 꿈이 크신 분이든 원대하신 분이든 간에 잘게 잘게 쪼개서
10년의 목표가 5년의 목표, 5년의 목표가 1년의 목표, 1년이 분기별, 6개월 반기별, 또 분기별, 30일 일주일 하루,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concrete, specific하게 그 작은 성취를 얻으면서 reach out your goal 가는 거거든요. 이 조그만 small tiny 아이템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리가 아마도 분명히 이 인생 로드맵과 그리고 보물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명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미지가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줌으로는 이게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아마 흐릿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영동 메신저 잠시만요. 이렇게 볼까요? 네. 작년 12월 달에 제가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음영동 메신저 이름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와 육아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시면 유명하신 분 있죠? 오은영 박사님 계시고 육아에 대한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 독서 관련된 모임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니드가 있고 어떤 책을 선정해서 읽고 서로 나누고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그 독서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본캐 모 기술사회인데 세계 기술사를 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기술사 그리고 여기 윤종신 음악에 대한 거 어떻게 하겠다. 저는 작가 중에 유시민 작가 좋아해서 이렇게 글을 읽고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두 권을 썼고요. 또 올해는 2023년에 이렇게 쓰겠다 부분. 여기 보시면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수영하고 자전거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사기포에서 에어앤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에어앤비 있고. 국제교류센터 회사에 가서 조승우인데 뮤지컬 배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네. 시각화. 지금 많은 분들이 연말이라서 2022년도에 어떻게 사는지 고민하실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월만 되면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꼭 참석을 하셔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모임이 거대하든 작든 화려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수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걸 얻는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좀또 다운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작은 행동, 작은 스텝을 앞으로 감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게 아마 첫 시발점일 겁니다. 그래서 연말을 빌어서 연말과 연초를 빌어서 꼭 작심삼일도 3일도 반복하면 되니까 켈리 최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이 하루에 1%만 그 성장을 해서 100번 하면 되죠. 그러면 100%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컨셉으로다가 하면 될것 같고 여러 번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어려움이 지금 당면에 있는데 40살이 넘을 동안 그냥 무난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1인 기업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과정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또 이런 콘텐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비단 본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40살 초반에 있는 이 친구가 또 앞으로 10년, 5년, 10년에 대한 리스크를 해체하고 또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아이를 큰 문제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살피기 위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리스폰서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뭐 그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이시겠죠. 중반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다른 분들이.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코어 밸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명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사명 그리고 비전. 어떻게 보면은 회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때 면접 준비를 할때 이제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그 핵심 가치라고 하죠.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두고 있는지 패션 열정 뭐 이렇게 그림 동그랗게 막 그려주고 이미지화해서 되게 심플리파이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 그림화되어 있는 표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명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존재의 목적 이 기관 아니면 나이 단체 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좀 명문화하는 문장인데 종교적인 집단에서 이런 사명문 비전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작은 기업이 아니면 대부분의 중견 이상 기업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회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스탠다드가 되는데 뭐 그게 어떻게 잘 따라가는지는 이제 회사의 어떤 품이라고나 할까요?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큰 회사보다도 나 일로 시작하는 1인 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 1인 기업과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미래의 대표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사장님이시고 대표님이 분도 계실 텐데 나에 대한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일 수도 있고요. 또 작은 뭐 구멍가게도 있었죠. 표현이 구멍가게인데 이것도 거대한 하나의 슈퍼마켓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전도 이 부분에 이제 명문화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디클레어링 그러니까 선언하시고 대치면서 그걸 갖다 점점 현실과 미래에 대한 먼게 아니고 현실에 우리 손에 잡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무턱대고 작년 올한 5월달쯤에 다른 여러 가지 눈팅을 했다고 했죠. 눈팅을 해서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 같은데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명 좀 눈팅을 해서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저 같은 경우는 음영도 메신저 페리는 최고의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음영도 뭐라고 했죠? 음악과 영어와 독서 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돕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사명문을 멋지게 적었어요. 멋질지 멋지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대로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 중인 거고 비전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 가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이런 커리어 코칭일 수도 있고요. 자기계발 쪽일 수도 있고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칭을 하는 전문가 교수님이신데 그분과 상담을 받고 지금도 120기로 해서 1인 기업 CEO 실전 경영 전략 스쿨에서 스타트 경영 캠퍼스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 첫 번째 그 커리큘럼 중에 1인 기업의 성공 기초 브랜드 비전이었어요. 그때 2시간 동안 수업을 받고 느낀 점을 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줌과 인스타를 동시에 켜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힘들어요. 사명은 제가 눈팅을 해서 다른 대표님들 거 보고 나에게 맞게끔 좀 조정을 했는데 비전과 사명.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나 제너럴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집합도 필요하고 버릴 건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교수님의 코멘트도 있어가지고 음악도 하고 싶고 영어도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고 하지만 또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사명감과 비전문을 작성하는 게 단지 어떤 명문화된 글을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집중해야 될 부분과 잠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갖다가 계속 충돌을 이렇게 테스트 피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저는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속어법이라고 하는데 지울 거 지우고 또 교집합 접점이 있는 부분은 또 연결해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접점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이걸 갖다 쳐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는칠건 치고 모을 건 모으고 해서 제가 통상 이렇게 다이그램 식으로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점을 만들고 하는데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인생 로드맵 1년, 10년의 꿈이 있잖아요. 목표.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지금 비전과 이 설명문은 약간 좀 넓은 의미의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목표를 두고 하셔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더라도 또 특정 지어져 있는 연령대와 특정되어 있는 직군과 그런 식으로 좁혀야 내 브랜딩을 할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니드가 있는 분들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저께 있던 강의의 골자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 이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론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듣고 십자가 이론일 것이다 하고 블로그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 아이템이 쭉 가로로 좀 있어요. 본캐로는 이제 건설회사 엔지니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퇴근하면은 음악도 하고 영어도 하고 독서도 하니까 이렇게 아이템 콘텐츠가 쭉 섰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시게 아 욕심이 많다. 제가 고민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릇을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진짜 이만한 공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아이템을 뿌렸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정말 하고 싶다면 그 그릇의 크기를 넓혀야 된다라는 골자로 말씀하셨는데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그릇을 키울 수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음악과 영화 독서를 콘텐츠와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의 도구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소통의 도구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노래 불렀었고 노래도 가르쳤었고 음악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수능을 하리라 영어는 원래 좋아했었고 본업도 관련돼 있고 독서는 늦게 알았지만 독서를 통해서 영어를 말하는 거기에 대한 리소스,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음악도 같은 맥락인 거고요. 또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메인 컨설 컨트롤, 그러니까 건설 회사에서 만나는 여러의 그 카운터파트라고 하잖아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소스가 되는 게또 책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버릴 수가 없어서 관건은 내 그릇을 어떻게 넓히고 키워나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릇에 대한 결론, 트리밍 가치를 갖다가 좀 다듬어서 그게 아마도 분명히 제가 저에 대한 그 사명문으로 나올 거고요. 비전문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로횡으로 했던 아이템과 콘텐츠에 대한 뿌림이었다면 세로횡 내가 살아가면서 본업이든 부업이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업을 부캐를 한다고 하면 그 부캐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이 기준에 의해서 그게 그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에 니드가 있는 분들의 해결점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교수님은 이제 바로와 새로 이야기하셨지만 저 이제 블로그 쓸때 김형환 교수님의 십자가 이론이다 하고 저 혼자 그렇게 블로그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설팅을 받고 들은 이야기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 또한 처음 이제 경험을 하고 나누어 드리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왜, 난 누구이며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지금 살아왔고 갑자기 어떤 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면 돼요. 하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20대라면 제 꿈을 추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첫 번째 20살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학 나오고 과에 맞춰서 취업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한 12년이 흘렀고 하다 보니 두 번째 20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점을 찾은 거죠. 본캐도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캐가 드디어 할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법이 아니라 연결점 교집합을 찾아서 윈윈 스트래티지 전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MBTI 저한 번도 누구한테 해라라고 해본 적도 없고 이번에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처음 해봤어요. 내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떤 뭐 EN, IN 이것도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 ENFG 막 선도자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다중지능 검사 영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위가 음악지능, 두 번째가 자기성찰지능, 세 번째가 언어지능이에요. 연결해 볼까요? 음악지능, 악, 자기성찰지능, 독서 쪽이라고 많은 것 같고 언어지능, 영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베이가 어차피 내가 선호하는 지금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스코어링 점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 통계치가 스태티스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클리어하고 되게 우연일지는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고 있는 게 허수는 아니다. 나의 그 성향과 맞다.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걸 갖다가 한번 해보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과 아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가장 뽑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재수해서 대학은 이제 석박사 가긴 했는데 대학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30살 후반부터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싶고 육아휴직 때 처음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의 강점은 빠른 학습 능력과 다양한 경험, 국내나 해외 주재원과 다양한 엔지니어 국적의 엔지니어들 만나고 또 일반 엔지니어들은 제가 이런 생활 패턴을 되게 제 뭐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도 바쁜데 좀 아싸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건설업 중에서 한 우물만 파시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이런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해외 파트였기 때문에 영어 모임도 호스팅을 하고 또 건설 관련되어 있는 건설 해외 토목 건축 프렌즈에 대한 지식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교수 업무도 열심히 하고 좀더 엑스퍼티즈라고 해서 지식도 더 넓히고 스페시픽하게 영어도 보강을 해서 해외 주재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주재원 근무를 하신 분들의 소요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코칭해 드리는 일반 영어 전문가들이 부를 수 없는 실무적인 그런 경험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과 또 코칭해 드리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5년 뒤에 나는 땡땡땡 분야에서 땡땡땡 사람으로 땡땡땡 이룬다라고 명문화 해보는 겁니다. 가령 또 대입을 해볼게요. 5년 뒤 음영동 메신저 페리 박홍영은 국제 프로젝트 국제사회에서 건설업계 그 전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뭐월 20명의 현업 엔지니어들을 컨설팅해서 뭐월 얼마에 수익을 이룬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강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학습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소통 능력 이렇게 적었고 이것도 적어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두 글자 세 단어를 또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과거, 미움, 불통 이런 의미를 적었고요. 반대로 내가 중요한 대표 두 글자, 세 단어는 이제 소통, 학습, 그 다음에 성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싫어하는 단어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교집합이 생기더라고요. 불통이라고 적었는데 소통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얼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 과거와 성장 이게 좀 얼라인이 되고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미움, 근데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좀 뭐하고 학습과 사랑이랑 학습하고 가로열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또 여러 개또 있다 해서 그게 있고 현재 자신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슈, 업에 대한 이슈 이렇게 적었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내 현실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는 혼생에 대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뽑아내려고 하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다음 단계이고요. 그런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질문,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에 대한 질문, 가족에 대한 질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라. 그런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 줄, 기준을 갖다가 확립하는데 중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점 질문입니다. 강점. 이게 뭔고하니 나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합리화하기는 쉽죠. 5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기차 지하철이 막혀서 이런 핑계 될수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이게 단점이 또잘 포장하면 장점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강점 세 가지와 단점 한 가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좀 해봤어요. 다는 못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명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와이프, 그다음에 저희 누나 한 분한테 하고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현업에 계신 분, 현업도 현재 같이 근무하시는 고참하고 과거에 팀장님이셨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한테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1인 기업 하시는 또 대표님한테 한번 카톡은 보내놨어요.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강점 세 가지는 와이프 책을 많이 읽는데요, 남편이. 그리고 육아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한대요. 약점. 잠에 취약하대요. 융통성이 부족하대요. 가려가지고. 100% 맞습니다. 제가 옵젝션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누나가 얘기해 준 거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한대요. 그리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있대요. 그리고 가족 중심,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잘 한대요. 육아휴직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너가 책을 요즘에 많이 읽다 보니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결점투성입니다. 결점을 이제 계속 독서나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인들이 말해준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을 체크해 보시면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약점에 집중하는 경향일 수도 있는데 약점보다도 약점을 통해서 또 어떻게 바꿔서 장점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장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앞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과 비전, 목적, 목표를 갖다가 세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의 컨텐츠 워딩입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일련의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고 조금씩 조금씩 붙여, 이건 약간 제너럴하게 약간 생각을 갖다 많이 해보는 시도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렇게 했던 보물지도 인생 로드맵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아이템을 내 목표를 하나하나씩 크게 혹은 또 작게 쪼개고 데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적점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본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본캐 동그라미 북해 음악에 대한 거 영어에 대한 거 독서 하나님 가족에 대한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틀어놓고 접점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시너지가 날지 안 날지 찾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기업을 뭐 영어 독서 모임 4년째 했으면 그것도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좀 민망하지만 뭐 페리 박홍영 대표라고 주위 분들이 불러주시긴 하는데 번호 월급쟁이 이지만 또 1인 기업 대표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또 생각하는 각도, 생각의 본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마인드가 아니라 경영하는 사장 마인드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 이론, 아이템과 콘텐츠를 갖다가 풀었을 때
내가 뭐 어느 집단의 되게 스마트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소상공인, 어떤 식당의 대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스타트업의 엑셀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를 묘사할 수 있는 자기 직업, job description, JD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가로로 횡으로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와 아이템 콘텐츠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새로 줄에 있는 본질,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명, 그리고 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 비전,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 타겟팅 하는 의미, meaningful한 의미를 두는 기준, 그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그게 사명문 그리고 비전문이 되니까, 가로행으로 뿌렸던 게 집중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로 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 대한 걸 알고, 나를 통해서 어떤 강점이 있고, 이 강점을 통해서 이 강점을 어떤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니드, 어떤 사람이 어떤 니드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크로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1인 기업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사람을 그냥 돈과 돈, 비즈니스 to B2B가 아니고 머니 투 머니로 하면 사실 얼마 못갈것 같아요. 돈이야 순간적으로 대박이 터져서 잘벌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론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이템, 컨텐츠가 바로 쭉 뿌려보는 건 좋은데, 지금은 새로에 대한 비전과 목표, 본질에 대한 걸좀 집중해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끝나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본캐에 대한 아이템 좀 뿌려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본캐는 엔지니어니까 프로젝트 복귀도 되고 기술자원부도 되고, 복귀를 하면 또 글을 쓰게 되니까 뭐글 쓰는 엔지니어라 표현도 하고, 또 하나에 대한 또 소망은 오만에 1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소통이 끊긴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는 TCN이라고, Third Nation Country라고 해서 외국인 필드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인터뷰를 따보는 것도 어떨까. 너무 생뚱맞게 따면 뭐 하죠. 원래 소통은 페이스북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핑계를 삼아서 안부도 전하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좀 인터뷰를 따고 싶은데, 저 어떤 생각인지 좀 소통도 하고, 메일도 보내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 엔지니어들과 우리 한국 내국인 엔지니어들 사이에 또 접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어줄 수 있는 시발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 엔지니어로서 해외파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 국내파, 영어가 좀 부담스러워서 해외 주재원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코칭, 영어 전문가가 아니지만, 해외 건설 뭐 플랜트에 대한 실무 능력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영어를 갖다 코칭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더 그게 절실한 거거든요. 영어 스케일이 엄청나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도 비단 주의견을 하겠지만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부캐가 있다면, 그게 독서 모임이라든지 영어 모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기호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또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시고, 접점도 찾아보시고, 소고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워도 보시고, 말씀드렸던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접점을 잡고 지우고 지우고 해서 액션 리스트 말씀드렸죠? 비전과 사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 아이템을 쭉 뿌리시고, 텐츠, 그 다음에 목표를 잡으시고, 그 목표를 갖다가 10년 목표인지 5년 목표인지 1년 목표인지, 이게 인생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템을 쪼개요. 쪼갠 다음에 데드라인 마감결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24시간은 24 hours multiply 60분 하면 1440불이 나올 거예요. 1440가 나오는데, 거기다 1% 하루에 1% 이렇게 나누면, 0.01 나누면 14.4가 나와요. 미닛 분이죠. 하루에 15분을 잘게 잘게 쪼개서, 가령 지금이 2022년도 12월 21일이니까 내가 2023년도 12월 21일 이 순간에 어떤 걸 해볼까요? 영어 모임 했으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너무 막연하죠. 근데 어떤 발표라고 할까요? 10분짜리 발표를 하고 싶다. 어디 공간에 가서 어떤 대상으로.
되게 구체적이죠. 돌을 잡고 거기 1년 후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내 6개월의 그 마일스톤. 3개월에 한 달에 한 주에 지금 당장 15분. 1년 후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오늘 하루, 지금 당장의 15분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1년 후에 나는 한 회사에서 주역들을 앉혀놓고 50명 앞에서 내 세일즈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기업, 뭐 소상공인인데 어떤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멋진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한국말로도 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할수 있는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다 꿈꾸고. 그래서 그 정부 예산을 따내는, 그래서 정부 예산을 뭐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을 따서 그 다음 넥스트가 가는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너무 1년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한 첫 번째 원 스텝, 오늘 15분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디테일을 방금 말씀드렸던 보물지도 인생 로드맵에다가 적으시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달력에다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제주도 전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지화해서 적으시고, 포스트잇에다가 액션 아이템을 적으시고, 데드라인을 적으시고, 그래서 집에 책상 위에다가도 붙여놓으시고,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다가도 붙여놓으시고, 또 제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보물지도라는 일본 작가 모치즈키 도시타라는 책의 보물지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또 무비, 보물지도 무비라고 해서 일본에서 읽은 30초짜리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시니까 이미지로 확인하시고, 때로는 그 일본 30초 러닝타임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애니메이드된 동영상을 보시면 또 어떤 그 인스파이어링, 모티베이팅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작업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데드라인을 뒀다는 얘기는 중간에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보통 PDCA 기법이라고 하는데, 플랜하시고 do 실행하시고 C 체크하시고 C A 다시 액션하시고 이렇게 계속 피드백 급기야는 과정을 거치면 아마도 여러분이 꿈꾸는 그 2023년 12월 21일의 목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비전이 큰 거라고 하면 5년 후에 2027년도 12월 21일에 또 다가 있을 것이고, 그 작은 성취, 성과가 하나씩 쌓으면 자 10년 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과 꿈의 크기가 스몰 타이니, 작은 게 아니라 되게 비대해지고 커지고, 이게 단지 내 앞에 있는 10명, 20명을 갖다가 satisfaction, 만족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그룹을, 그 기관을,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수준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는 이제 그 사람이 그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그 1인 기업 관련된 실전 경영 전략 스쿨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페리는 건설회사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음영도 메신저라고 또 그걸 하네. 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네. 그거 제가 질문이, 아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수님이 일단 피드백이 그릇을 키우세요 라고 단한 문장 서두에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죠. 머리 땅 맞는 느낌이었다고.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지금은 혼생이라고 했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2년차 건설회사의 그 hands-on experience, 실무에 대한 그런 경력과 음악과 영어와 독서, MLB, music, language, 그다음에 B, books 이런 부분을 같이 교집합을 찾아서 win-win strategy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엠퍼사이징이 또 강조되고 또 강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 사명과 비전 새로 추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 그 다음에 강점 질문, 나에 대한 질문 말고 나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남편이면 아내가 제일 좋아. 아내분이시면 남편한테 내 장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 단점도 알아야 되니까 단점 하나, 그 다음에 가족분,
또 가는 시간에 나를 볼 테니까 가족 한 분이어도 좋고, 그다음에 현아배 계신 분도 꼭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아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드릴 거고, 그리고 팀장급에서는 제가 좋아했지만 이미 퇴사하신 분, 기억은 있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주재원 3년 할때 저를 코칭했던 멘토인데 그분한테 나는 어떤 의미였는지 좀 받고, 그다음에 최근에 같이 일하고 있는 혹은 같이 좀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같이 1인 기업 내에서 서로 좀 빈도가 있는, 보는 빈도가 있는 분한테 또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강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도 들어보고, 이런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 이유 찾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메타인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게 모으고 모아져서 그게 2020년도에 복귀가 될 거고요. 다가오는 2023년도에 대한 비전 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제가 영어 모임에서 이미 홍보했듯이 인생 로드맵, 드림 빌딩, 보물 지도를 만드는 작업.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하루 1%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 일링기 교수님의 15일의 기적 말씀드렸죠? 1% of the day, actually 15 minutes. So you have to take the 15 minutes to go for the way forward to come to your dreams. 이런 꿈을 가기 위한 하루 15분을 어떻게 테이킹할 것인지, 이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인생 로드맵, 보물 지도에 대한 내용의 작성. 원래는 국문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로추게 될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는 그거보다도 본질, 사명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번개 인스타 중 동시에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일련의 행동을 하다 보니 지금 되게 힘들어요. 사명 비전이 안 맞기도 하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진행 과정입니다. 사명론은 이제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이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비전론은 약간 예언적인 미래 가치를 담겨 있어야 한다고 통상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커렉션하는 과정인데, 나 음영동 메신저 페리는 사명론입니다. 최고의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음영독 MLB 뮤직 랭귀지 북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성장을 돕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비전,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한데 5년 후의 비전을 담아봤습니다. 47살 박홍영의 비전은 국제사회, 국제 프로젝트에서 나의 현업 프로젝트 경험과 비즈니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일대일 코칭을 활용을 해서 매월 20명의 현업 엔지니어를 컨설팅하는 건설 분야 최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시니까 교수님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일련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명이 뭐고 비전이 뭐예요, 지금 엔지니어한테. 그리고 지금 뭐 회사가 힘들고 하면 먹고 사니 지금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런 철학적인 표현보다도 이런 고민을, 아까 가로만 보신 분은 아마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런 부분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라고 할 텐데, 답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게 돼. 제가 책을 읽고 한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실행을 할때 계획, 수험생이나 어떤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의 PM일 수도 있고, PM북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본업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냥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긴 잘 가요. 근데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 플랜,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이 프로젝트의 퍼포먼스가 잘 나올지, 그런 이제 건설 회사 다니는 PM 마인드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린 스타트업처럼 고 해서 피드백하고 또 해지하고
복귀하고 이것도 방법이고. 근데 하물며 그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1인 기업 혹은 내 가족, 내 행동, 내 시간 이런 부분을 매니지를 못할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책을 읽고 또 삶을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항상 하는 게,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많이도 말고 책한 권을 읽고 한 가지 아이템만 뽑아서 내 삶에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적용 어플라이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처에 얘기했던 것처럼 1%만 성장해서 100번 성장하면 100번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1년은 365일이니까 분수 퍼센트를 할수 없지만 1 슬러시 365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그 정도만큼만 성장하시면 1년 후에는 365일 성장한 거니까 성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서 제가 지금 처음 실패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팔리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난하게 갔던 것 같아요. 40살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뭐 중간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했지만 지금 뭐 감사하게 좀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모님 외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인 걸 봤을 때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난한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단계에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꾹 찌르면서 개선해야 된다, 바꿔라 이런 걸 해서 제 스스로 각인을 하고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생존 독서, 생존 영어, 본업도 똑같고 해서 그 힘든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내공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육아휴직이나 또 부모님이 아프시고 있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서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서포팅해주니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그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인 거고, 보통 이제 강연자들이 많이 그 레퍼런스를 쓰는 점과 선 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점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도 하나의 점, 생각만 있으면 단결할 수 있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보니까 보통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1인 기업 한 사람끼리 모아요. 선이 되죠. 선이 되어서 다시 선 연결 면이 돼요. 그러면 컨텐츠와 비즈니스, 그 속에 베이스는 인간관계, 리더십 이런 게 소통이 되면서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큘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또 거기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필요하신 분에게 또더 많은 10배, 100배 가치를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큰 골자는 사명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최초 리소스는 보물지도와 인생 로드맵을 만들 건데, 무턱대고 만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 가로축을 뿌리기 이전에 뭐 뿌려보시는 건 좋아요. 이전에 뿌렸다면 무턱대고 이걸 갖다가 몇년 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몇 년에 어디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체크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지인들, 가족들,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장점 세 가지 그리고 단점 한 가지 한번 받아보시고 스스로 피드백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늦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MBTI나 다중진화 검사가 있는데 이건 레퍼런스만 하시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의 강점과 경험을 통해서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을 좀 적어보시고, 5년 뒤에 땡땡땡 분야에서 나는 땡땡땡땡 사람으로 땡땡땡을 이룬다, 아까 비전 문에 적었던 거죠,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가장 동사에 많이 집중해요. 책을 하다 보면 동사에 집중하면 자기 이미지가 나오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좋아하는 단어를 단어나 동사로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현재, 현재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직시하시고, 이런 일련의 질문, 혼생이라고 표현했죠.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많이 갖고 많이 소통하고 많이 나눌수록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라면 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육아 분야, 본업에 대한 분야, 실무진들이겠죠, 같이 해오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개인 컨텐츠가 있다면 또 개인 컨텐츠를 사업하는 혹은 개인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들과, 때로는 접점이 없지만 전혀 다른 대표님들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접점을 찾으면 또 이게 또 시너지가 되니까 1년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2023년도가 되리라고 저는 guarantee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좀 번개로 준비한 건 진짜 아니고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네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인스타그램은 자동으로 컨버팅이 돼서 올려 되는 걸 알고 있고 줌도 있으니까 블로그에다 할 거고 사실 저는 뭐 목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건데 한 1, 2주 전부터 정식으로 목욕하고 이 대표님한테 먼저 하는데 지금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부분을 같이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비로소 또 이런 내용을 듣고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또제 블로그에 오셔서 또 저는 MLB 지금 한 4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통화하셔도 되고 블로그에도 연락처 있으니까 아침 8시 반부터 12시까지 11시 반까지 본업 오전 시간 그다음 1시부터 5시 반까지 그 외의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 가능합니다. 영어 모임도 이제 1대1 사전 인터뷰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독서는 준비 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만은 꿈부자 더 욕심만 많은 꿈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벽 시간 4시부터 7시를 내년 1월 3일부터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벽 시간을 어떻게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냐에 따라서 기술사가 될수 있느냐, 글 쓰는 작가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본업을 플러스 영어와 음악과 독서의 콘텐츠를 강화해서 시너지가 날수 있는 뭐 땡땡땡 뭐 박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박사장 페리가 사장이 될수 있을지는 그런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함께 나눈 여러분이 계시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단지 일어나는 게 중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를 갖다가 참여하실 건지 나눌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한다면 괜찮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그래도 한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래는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스타하고 줌은 좀 그러니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이 컨버팅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소감 뭐 이런 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번개로 한번 또 다음에 어떤 좋은 책이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서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코로나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많이 있으니까 몸 건강하게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